반갑습니다. 어린 마음 전에 한번 찾아뵌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지역 일정을 순회를 하면서 대구 경북이 제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17개 시도를 전부 방문을 하고 대구 경북은 제일 마지막 순으로 잡아서 오늘부터 2박 3일간 대구 경북 순회 방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에 대한 5대 TK 미래 비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3시에 동성로 야외에서 공장 발표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TK 50년 미래 비전의 5대 공약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격세지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불과 5개월 전에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제가 쫓겨났었거든요. 쫓겨나서 시당 위원장이 우리 당도 아닌데 왜 대구시당에서 와서 기자간담회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넓은 좋은 장소에서 하지 못하고 수성구에 제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당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넓고 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격세지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대구 경북은 저를 키워준 고향입니다. 저를 낳아준 고향은 경상남도 창녕 남지지만 저를 키워준 고향은 대구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친구라고는 대부분 대구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5번이나 옮겨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친구들이 없습니다. 평생 친구가 되는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전부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올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푸근한 그런 곳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고 난 뒤에 전국을 돌면서 최근에 골든크로스를 이루고 난 뒤에 내 고향에 돌아온 것을 참으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약 이외에 그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제가 만드는 공약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약입니다.
지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도지사가 공약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됐을 때 특혜 미래 50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걸 지금 공약으로 정리하고 따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무엇이라도 질문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예. 마이크 좀. 질문할 때는 이 마스크 좀 벗고 해주세요. 네, 연합일보의 임경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지지율 20%를 넘으신 일이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덧 1위까지도 도약을 하셨는데, 이런 그 지지율 반등 현상이 어떤 요인에서 비롯되고 지난 대선은 제가 패전 처리 투수에 나간 것에 불과했고, 4%밖에 안 되는 당 살리려고 출마를 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 4년 동안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공부도 하고. 특히 우리 당은 50대 이상 영남을 기반으로 선거를 하는 당입니다. 20, 30대, 40대가 언제나 취약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대선에 이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20, 30대, 40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 당 후보 쪽으로 몰고 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또 소통하고, 호남에 가서도 소통하고, 진보층과도 소통하고, 반대층과도 소통하고, 그리고 젊은 층과도 소통하고, 그렇게 해온 결과 지금 20, 30대, 40대까지는 아주 지지층이 두터워졌죠, 지금. 이거는 보수 정당에서 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은 어차피 우리 당 지지계층으로 돌아올 분들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전통적인 선거운동이 집토끼부터 단속하고 산토끼로 가는 건데, 저는 4년 동안 거꾸로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MZ세대는 거짓말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빙빙 돌리는 것도 싫어해요. 직설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공격에 처했다고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들의 취향하고 제 개인적인 캐릭터하고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또. 예, 저는 경범회 김영태 기자입니다. 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마스크 벗고 해야 돼. 예,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아서. 아, 방금 골든크로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산토끼 쪽처럼 많이 다니셨어요. 여기 몰라도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의 골든크로스는 언제쯤 가능하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여론조사가 좀 들쭉날쭉하지만은 이미 골든크로스가 된 여론조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박 3일 대구 경북 일정 마치면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압도적으로 앞설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미 골든 크로스 대구 여론조사가 많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웨이신문 김근우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MZ세대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여론조사 상에서도 20대, 30대 계시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40대도 높죠. 40대도 높죠. 50대도 높죠. 한번 보시죠. 여당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그렇다는 말씀인데, 다른 야당 내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상세의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20대, 30대 남성에 비해서 20대, 30대 여성에게는 지지율이 낮다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국민 면접에서도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는 지원하기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든 아니든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꼭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있는 게 궁금합니다. 그게 정치판에 이제 보면 한번 프레임을 억울하게 씌우고 당하고 나면 그 벗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프레임을 벗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올무처럼 더 옥죄어 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프레임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식으로 젊은층에, 젊은 여성층에도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나는 이거 안 했다. 거기 프레임을 가둬놓은 데 보면 발정제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 책만 보면 대부분 아는데 그 책도 안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씌운 거를 내가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우기는 거는 제대로 된 프레임 벗어나는 전략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말하자면 푸근한 아버지도 좋고 푸근한 할아버지도 좋고 막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나는 저쪽에서 뭘 걸어제치더라도 그 프레임에는 안 갇힙니다. 특히 나는 이재명 지사가 되는 것을 제일 그 좋은 선거구도다. 본선에서는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첫째 이재명 지사가 인파이터입니다. 인파이터죠. 그런데 저도 선거할 때는 인파이터거든요. 우리는 아웃복싱 안 합니다. 근데 인파이터 경력으로 따지면 이재명 지사하고 저하고는 게임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두 번째, 제가 26년 선거하면서 가장 프레임 벗어나기 힘들었던 게 지난 탄핵 대선 때 드루킹이 씌운 막말 프레임. 근데 이재명 지사는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달고 다니거든요. 쌍욕 프레임을 하고 막말 프레임하고 붙자. 그러면 누가 쌍욕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성질하면 막말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쌍욕하는 거는 그거는 대통령이 돼서 안 되죠. 그거 본선에 들어가서 선거 시작 4월 동안 전국 유세차에 이재명 지사가 한 막말 그거 쌍욕 그것만 사흘만 털어버리면 대통령 선거 끝납니다. 전 국민이 그걸 듣고 어떻게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안 들은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 말로만 들었겠지만 실제로 원본 파일을 셀에 털어버리면 그 선거 하나만 할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짜가 덤비는 사람, 거기에서 프레임 대응하는 방법을 내가 이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하고 처음 경선장에서 이제 부딪혔을 때 내가 웃으면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네거티브 대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정치인 중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이 홍준표고 또 상대방 공격수를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윤 후보한테 내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네거티브 대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네. 네. 브레이크 뉴스 이선희 기자인데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지금 사주고가 요건은 지금 같은 검찰 출신으로서 같은 검찰 출신으로서 윤석열 뭐 김우 뭐 오늘 압수수색을 지금 당하고 순검사 요즘 뭐 어떻게 보면 프레임으로 이렇게 좀 짜여가는 느낌이 좀 있다 하는 느낌도 있는데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홍 후보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까지 질문이 좀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홍준표께서 대통령이 계시면 남북 문제, 남북 정책은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현장과 어떤 식으로 달라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당장이라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정부와의 펼쳤던 정책과 좀 반대로 하실 것인지 보완이 좀 있으시면 좀 나타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참 치사한 사건입니다. 이 키맨이 김웅 의원입니다. 김웅 의원이 어젠가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1년 전에 일을 기억 못한다고 하면 그 머리로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땅까지 물고 들어가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버렸다. 그건 아니다. 본인이 그거는 밝혀야 돼요. 그 키맨이잖아요. 연결고리고. 그걸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는 것도 어처구니 없다. 인터넷 언론이라고 무시하면서 그런 데서 보도를 하고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터넷 언론이라는 회사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최초로 인터뷰한 해준 그 언론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하고는 아주 호의적인 인터넷 매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터넷 매체를 공작의 중심으로 몰고 가니까 좀 느낌이 황당하다. 실체는 간단해요.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주는데 검찰총장이 양해를 했느냐? 그게 팩트예요. 그 팩트만 가리면 될 걸 왜 그걸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느냐 이거예요. 당사자들이 나와서 그 팩트만 밝히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팩트를 두고 정치 공작이니 그런 식으로 몰고 가가지고 나중에 공작과 다른 팩트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내가 쳐다보면은 저 밝히기 아주 단순한 문제에 불과한데 왜 저런 식으로 막 얽히고 설키고 당까지 엮어서 들어가느냐. 그 당시에 당 지도부는 지금의 이준석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당 지도부한테 물어봐야죠. 왜 그걸 지금 우리 당 현재 지도부까지 확산시켜가지고 물고 들어가느냐. 난 그것 자체가 공작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당시 당 지도부 있잖아요. 다 물러났지만 그 사람들한테 책임 묻고 해야죠. 그래서 민주당이 현재 우리 당 지도부까지 물고 들어가고 그래 하는 거 그 자체가 공작이다. 그런 짓은 해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두 번째,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해방 직후부터 이승만 시대의 대북 정책은 반공주의였어요. 박정희 시대의 대북 정책은 성공입니다. 공산주의를 이기자, 이길 성자. 이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하니까 이룰 성자로 쓰는 분이 있는데 이길 성자, 성공주의입니다. 노태우 시절의 대북 정책은 북방 정책입니다. 아주 보수 정권에서 전향적으로 정책을 대전했죠. 북방 정책에 이어서 DJ 노무현 시절에는 햇볕 정책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햇볕 정책 3기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은 종북 정책이다. 맹목적으로 북을 따라가는 정책이다. 그건 최근에 한미군사훈련 김여정이가 나와서 안 된다 하니까 안 하는 거 봐요. 안보에서는 지금 김정은이가 한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래 돼 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5년 전에 대선 때 문재인이가 되면 안보에 있어서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한 게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 5년 전 대선에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대로 5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남북 기본 합의서, 군사 합의서하고 GP 폭파하고 전방사단 뒤로 물리고 다 빼고 그 내려오는 길 다 닦아주고 지뢰 제거해주고 대전차 방어 막대 있는 거 그거 다 없애고 고속도로 닦아줬잖아요. 근데 북은 아무것도 안 없어요. 북은 그대로 우리만 무장해야 돼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남북 불감섭주의를 천명을 할 겁니다. 우리는 북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두 번째, 체제 경쟁주의를 천명할 거예요. 동서독처럼 너희들은 공산주의, 우리는 민주주의로, 자본주의로 그 체제 내에서 국민들이, 각자의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체제 경쟁을 해보자. 해보고 체제 경쟁에서 지를 쪽은 동서독처럼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통일을 서둘만 서둘수록 전쟁의 위험만 더 커집니다. 저는 통일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독일식 통일 주의로 대북정책을 바꿀 겁니다. 또요. 네, 뉴스월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까 그 같은 질문에 연장선인데 공수처에서 오늘 이제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 소원실에서 압수를 진행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입장 좀 밝혀 주겠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인지 그리고 당일도 아닙니다. 김웅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후보자 때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일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없습니다. 티맨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1년 전에 후보 때 일인 것 같으면 자기가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보가 쏟아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난 그거 믿지를 않는 게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무슨 제보가 쏟아집니까? 선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정식으로 당직자가 되고 난 뒤에 상대당의 비리나 뭐가 있으면 제보가 오는 건데 이해를 하는데 선거 지금 코앞에 앞둔 4월달에 후보자한테 무슨 제보가 쏟아집니까? 그것도 내 납득이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진실 이야기하고 그래 좀 했으면 이게 당도 물려 들어가지 않고 그냥 끝날 수 있는 일을 그걸 팩트 논쟁으로 가버리니까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네거티브 대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TBS의 김재희 기자입니다. 하여튼 뭐 골든 크로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후보가 된다고 했었을 때 본사에서 그 안철수, 김동연 그리고 뭐 정의당도 그러하고 여기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뭐 소수니까 놔두더라도 뭐 상관은 일단 보고 하나 선거 판세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아닙니다. 그 소수당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시너지 효과 문제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저하고는 개인적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안 후보하고 저하고는
다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절대 두 사람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한 사람만 출마한다. 그거로 이미 안 후보하고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안 후보 측하고 연대를 할 겁니다. 뭐 합당 방법이 가장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합당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력 연대로 DJP 연대처럼 공동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 그분에 대해서는 무슨 그분이 야당인 게 아닌지 내가 모르겠고, 원래 그 문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인 게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모시고 와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그것도 지금 판단이 안 서고. 그래서 그거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남북 불감설, 이거 물론 뭐 가정을 두고 이제 하는 소리긴 한데, 불감설에서 가령 북한 쪽에서 이제 그 핵 문제, 핵무기를 좀 더 확장을 하겠다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불감설을 하시겠다는지, 그리고 또 홍원님이 생각하시는 북쪽에서 남쪽에 대한 간섭, 이거는 간섭하고자 할 테지만 하지 말아라는 어떤 그런 뭐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보이는 것 같아요. 남북 불간섭주의 천명은 91년도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일성이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91년도 노태우와 김일성의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남북 불간섭주의는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3조에. 그걸 지켜주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두 번째 핵문제. 핵문제는 요건 내 좀 설명드릴게요. 북핵문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저는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했고, 문 대통령은 남북 비핵화한다면서 대화로 푼다고 했어요. 근데 5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5년 동안 한 거는 북이 최근에 SLBM까지 개발했을 정도로 이제는 막바지 단계까지 갔습니다. SLBM이라는 것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잠수함에서 쏘는 겁니다. 그걸 쏘게 되면 미 태평양 연안에 한 1000km 접근해서 쏴버리면 미국 핵 방공망이 무력화됩니다. 그까지 개발했다는 것은 이제는 미국이 핵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 왜 그까지 개발했겠습니까? 한반도에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미군 참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협방용으로 SLBM까지 개발하고 ICBM 개발하고 다 한 겁니다. 자기 체제 안전 보장이라면 핵무기만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핵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곧 북의 핵 노예가 되는 절차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북의 핵 노예로 들어가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손아귀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입에 발린 평화 프레임으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독일의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독일의 슈미트 수상이 소련이 나토 전선에 퍼싱툰 핵미사일을 막 배치를 하고 미사일을 증강을 하는 것을 보고 독일의 슈미트 수상이 미국의 나토 전선에 정수력을 배치해 달라 요구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런 게 거절했어요. 재배치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슈미트 수상이 미국을 협박을 합니다. 영국, 프랑스도 핵개발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핵개발을 하겠다. IAEA 실적으로는요, 자기를 위해서 IAEA를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그 조항을 들어서 핵개발을 했다. 그런데 미국이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벨기에, 네덜란드, 이태리, 독일, 터키의 전선을 재배치하고 거기다가 핵 공유 협정을 맺습니다. 거기 전술핵을 발사를 하거나 F-35A에 실어서 적을 공격할 때에는 미국하고 그 주둔국하고 합의가 돼야 돼요. 전술핵 공유로 핵 공유를 하고 합니다. 그때 그 배치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그 당시에 외교적 상황을 공포의 핵균형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자 러시아에서 핵미사일을 대거 철수를 시킵니다. 그러나 지금 나토의 전술핵은 미국이 철수를 시키지도 않고 나토에 핵이 배치된 다섯 나라는 전술핵 철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나토보다 훨씬 위태롭습니다. 북은 통제 불가능한 나라예요. 러시아는 통제가 가능한데 우리가 왜 핵 공유 협정을 요구를 못합니까? 좀 길지만은 2017년도 10월에 제가 전술핵 재배치 때문에 야당 대표로 미국을 간 일이 있습니다. 워싱턴. 거기 가서 워싱턴 포스트하고도 회견하고 CNN하고도 회견하고 국무성 차관도 만나고 장관은 그 당시에 공석이었으니까 상원군사위원장, 하원군사위원장 다 만나고 하원의장 만나고 미 외교협회 가서 특강도 했어요. 미 외교협회라는 것은 미국의 모든 대외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아주 그게 힘이 있는 기구예요. 거기 할 때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니까 미 군축 전문가가 한국은 해줄 수 없다. 그래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우리도 독일처럼 핵개발 한번 해볼까? 우리는 원자력을 30년을 했기 때문에 IAEA 10조에 따라서 자유를 위해서 탈퇴를 하고 원자력 폐기물을 재처리하면 1년에 원폭을 1000기를 생산할 수 있다.
돈도 있다. 기술도 있다. 우리는 북처럼 원폭 실험할 필요 없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고폭 실험이 가능하다. 그런 기술까지 다 있다. 독일처럼 한번 해볼까? 내가 그래 한번 받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경제제재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고 동반자 관계인데 우리나라 경제 제재하고 너희 나라는 괜찮을 것 같냐? 하나의 예로 반도체 우리가 수출 꺼내버리면 너희 나라 첨단 산업 돌아가겠냐? 우리는 북한처럼 폐쇄 경제 체제도 아니고 이미 한미 관계는 경제적 동맹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경제 제재하겠느냐? 하면 너희 나라도 엄청난 피해가 온다. 그런 말로 협박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용할 것 같냐? 그렇게 한 일이 있었다. 그거는 미국은 워싱턴 포스트지에 자세히 기사가 되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언론에 단 한 줄도 나지 않았다. 그때 2017년도 10월은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걸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강합시다. 네, 지금 시간이 시간입니다. 대강합시다. 대강하고. 예.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아이고, 세 사람 있는데 하세요. 간당간당한 네, 질문도 네. 다 말하고. 잠깐만, 저기 안성환 기자님 먼저 손 들어주시고요. 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보 못지않게 국민들의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시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 얼마 전에 공약을 발표하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천명하고 민간의 자유와 참여를 바탕으로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쿼터 아파트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강성 귀족 노조의 폐항을 막겠다고 하시면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반대로 또 단점이 고용주가 노동자를 또 쉽게 해고를 할 수 있게 되면 고용이 또 안정성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또 너무 낮아도 또 채용이 줄어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대통령 긴급 명령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행 가능한 이야기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이야기 단기 문제냐 단기 문제냐 그런 문제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단기 문제냐 단기 문제냐 그런 문제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쿼터 아파트 이건 나 참 설명하기가 설명을 이걸 수없이 했어요. 방송에 나가서도 하고 수없이 했는데 내가 간단한 이야기를 할게요. 싱가포르는 아파트가 두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분양 아파트, 하나는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가 여기에 반값 정도 되니까 여들과 살아요. 처음에. 그리고 돈 많이 벌면 완전 분양 아파트 가요.
두 번째, 이 아파트가 왜 가능하냐, 토지인데. 이미 법률로 내한 제정해서 2009년도 법을 통과시켜 놨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가 경남지사가 있는 틈을 타서 그걸 폐기를 해버렸어요. 아마 건설업자가 옮길 겁니다. 난 그래 봐요. 그런데 대도시의 도심의 고밀도 재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시가의 한 6분의 1 정도 됩니다. 6분의 1. 고밀도로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토지를 점용하는 면적이 점점 줄어들어요. 저밀도 하게 되면 토지 점용하는 면적이 늘지만 고밀도 되면 자기가 토지 점용하는 면적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 되면 토지에 대한 임대료 부담도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가 평당 건축비가 600만 원 하면 최고급 아파트를 짓습니다. 근데 거기서 400만 원만 더 얹어주면 건설업자도 부담이 적어요. 그럼 평당 1000만 원짜리 아닙니까? 서울 강남에는 평당 1억짜리가 지금 아파트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대구도 마찬가지죠.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하면 내가 이거 딴 것보다도 내 부동산학 박사입니다. 명예 부동산학 박사 학위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남을 곳도 누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냥 부동산학 박사가 아니고 내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잠실 대개발했고 동대문 대개발했고 그 실적으로 명예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론, 법률, 실무, 현장 경험까지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 안 가지셨대요. 예.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 아, 아니, 점점 많아지네. 처음에 없다. 네, 아니, 시간이 한 두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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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마이스 조정기입니다. 기자십니다. 예, 오마이스 조정기자입니다. 예, 예, 예. 아이고, 별로 그, 미안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제 오마이스 그 여론조사에서, 이현주도 공동 여론조사에서 후보님이 그런 것으로 10%. 아, 그거는 정말 없습니다. 처음인데. 예.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만약 검찰 사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경선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하나 내주고요. 그 다음에 폭행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폭탄이 지금 획격을 하고 또 ISD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핵개발을 해야 된다는지 그 기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북핵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핵 문제는 핵은 핵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북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건 그 체제가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유럽 나토식으로 같이 핵 균형을 이루고 양자를 폐기하는 절차나 철수하는 절차로 가자. 막 그겁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만약 그게 법적 책임이 있더라도 정치권에서 정치적 책임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겠죠. 뭐 만약에 하나 기소된다고 해도
출마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그거는 윤 후보는 사법시험을 구수할 정도로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사퇴하거나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경선 끝까지 갈 것으로 저는. 예. 예, 마지막 한 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먼저 좀 예, 저 네, 좀 여기 잡고 예, 네, 저기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대행보스 통신의 한유철 기자입니다. 대후보님의 의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현재 특별공문자 자격으로 아프가니스탄 392명이 진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는 그들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보안까지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개개인의 인간관계망까지 정부가 나서서 그거를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는데요. 이를 두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후원님은 이를 두고 그 국가주의 관점으로 보시는 건지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지요? 아프간 난민 문제는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겸손이 더 급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경선에 아프간 문제는 쟁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고 이제 후보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고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 마지막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경남지사를 내려갔을 때는 경남지사를 참선을 하고 고향을 위해서 내 태어난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하고 정치를 끝내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려갔는데 우연찮게 당이 저런 상황이 되는 바람에 대선까지 한번 치러버렸고 그래서 이번 대선이 저희 정치하는 게 정말로 마지막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준비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주변도 철저히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고향에서 우리 선배 또 후배님들이 또다시 한번 TK 대통령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홍준표 국민 대선 예비 후보님의 대국민 후보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은 장성민 대선 대선 예비 후보님이 지금 방문하셨습니다. 네, 장승민 후보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